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따이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측에서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42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내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면세점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피해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에도 호텔신라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실적에 따른 주가의 탄력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인도의 아난드 그룹과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외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60대 40 지분으로 만도가 40을 가져가는 이 형태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향상된 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만도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수급난에도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MH 인수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72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의 전기차 납품 증가에 따른 흑자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는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역시나 키워드는 이 백신일 것 같은데요. 실적이 코로나로 CMO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에서 7월 노바백스 백신의 수익이 반영될 시에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 안에는요, 코로나19에 이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3%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에 따른 기대감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명 따 상상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상장 3일 만에요. 수익률이 무려 3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상장 이틀 만에 5만 원을 돌파했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만 원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서서 SK 바이오팜 그리고 삼성 스펙주에 이어서 세 번째 따 상상상을 기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총이 2,500억 원대에서 4,300억 원대까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이 맥스트는요, 정부 주도하에 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주관사로도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 손실은 25억 원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89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술력에 따른 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